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 고종훈 선생님입니다. 작년 올해가 이제 한 능검을 1년에 6번 치는 시대가 됐습니다.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 24년부터는 1년에 그전처럼 다시 이제 4번을 치는 시대로 돌아갑니다. 아마 이제 한 능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1년에 6번 시험 치는 것을 이제 배치를 했다가 다시 이제 그전처럼 1년에 4번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. 참고하시기 바라고요. 가장 빠른 다음 한 능검 시험은 내년 2월에 있습니다. 2월달, 5월달, 8월달, 10월달 아마 이렇게 이제 치는 것 같아요. 앞으로 이제 한 능검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일정을 좀 잘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여러분 한 능검 자체가 문제은행식으로 출제가 되죠. 기존 기출을 거의 재탕하고 있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기존 기출에서 거의 그대로 재탕이고요. 약간 참신하다. 아, 요거는 좀 고민 좀 했는데 싶은 문제가 한 네다섯 문제 정도. 나머지 문제는 기존 기출 거의 재탕이에요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그냥 1급 받으시려는 분들은 신경향 뭐 이런 것 보담도 맨날 나오는 문제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. 뭐 고려 광종이 이번에 또 나왔고요. 세종 이번에도 또 나왔습니다. 나오는 사람 맨날 저 남북대화 이번에 또 나왔고요. 유교전쟁 이번에 또 나왔습니다. 독립협회 뭐 맨날 나오는 거 똑같이 나옵니다. 자, 여러분 이번에도 이제 뭐 난이도는 적절했다. 적절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. 기타 주제. 요건 이제 교과 내용으로 분류하기는 조금 애매한 기타 주제는 요렇게 세 문제가 있습니다. 이번에는 이제 문화유산 중에서 이제 종묘. 이 종묘를 냈고요. 이 종묘를 낸 문제가 어디 있냐면은 27번 문제입니다. 문제 참 잘 냈어요. 뭐 종묘가 뭐 하는 데인지는 알면 문제 푸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역사 속의 지역은 이번에는 29번 문제. 지금의 개성. 역사 속의 이 개성과 관련이 없는 걸 골라라. 뭐 이런 문제고요. 그 다음 이제 시대통합 문제는 저기 뒤에 49번 문제. 우리 역사에 뭐 사실 우리 민족 우리나라가 이 도자기가 이제 굉장히 뛰어난 민족 나라가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제 역사 속에 있었던 이 도자기를 뭐 순산하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이제 그리고 옛날 옛날에 초창기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심화 체제로 바뀐 이후에 거의 최초 기출이라고 볼 수 있는 주제는 딱 한 문제. 32번 문제인데 두모진 해간 사건이 되겠습니다. 자, 요 네 문제를 제가 총평 시간에 좀 다뤄드릴 거고요. 그 다음에, 자, 여기 한번 보세요. 이번에는 의도한 것 같지는 않은데, 고대사도 원래 이제 아홉 문제 나오거든요. 한 문제 더 나왔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고려가 원래 아홉 문제 나오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일곱 문제 좀 줄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이 보통 열 문제 정도 나오는데, 이번엔 한 문제 정도 더 나왔어요. 그런데 이게 뭐, 한 문제 더 나오고 덜 나오고, 요런 이제 차이기 때문에 거의 뭐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 이제 개화기 6문제, 독립운동사 6문제. 그런데 이제 현대사가 원래 현대사 제가 한 5문제 나온다 그랬잖아요. 4.5문제. 뭐 5문제 나올 때도 있고 4문제 나올 때도 있고. 뭐 또 6문제 나올 때도 있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현대사 좀 많이 나왔습니다. 7문제 나왔습니다. 7문제면 현대사가 딱 한번 작년에 8문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. 그거 빼면 지금 현대사 제일 많이 나온 겁니다. 요즘에 이제 어쨌든 현대사를 좀 옛날보다는 많이 내는 추세입니다.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현대사가 다섯 문제나 여섯 문제가 붙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. 알겠죠? 그 다음 이제 기타 주제 세 문제. 자, 그러면 제가 이제 총평 시간에는 나머지 문제들은 진짜 빤한 문제들입니다. 뭐 이번에도 뭐 초기 국가는 부여 나왔고요. 그 다음 이제 뭐 삼국의 항쟁에서 뭐 7세기 맨날 나오는 거 또 나왔습니다. 그건 제가 이따가 요점만 짤막짤막하게 말씀드릴 거고요. 자, 여러분들이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어디를 한번 가보시냐면은